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73페이지 할 차례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A 개업 공인중개사와 B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지정을 받은 정보망은 한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 의뢰를 받으면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를 받은 A 개업 공개사는 매물을 정보망에 빨리 팔기 위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매수 의뢰를 받은 B 개업 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연락합니까? 매도인한테 직접 손님이 있다고 연락한다. 아니면 A 개업 공개사한테 연락한다. A 개업 공개사한테 연락하죠. 왜냐하면 의뢰인의 연락처는 지난주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때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A개업 공개사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개업 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매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 공개가 됩니다. 자, 이게 개업 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방, 다방 이런 것들은 직거래 사이트는 정보망이 아니고 한방 PC 버전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보망입니다. 자, 이런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고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인가라는 말 한 번 있고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칠판에 필기를 하고 다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 통신사업자이어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신고한 부가 통신사업자이어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 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숫자 중요합니다.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30일, 3월, 1년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정 요건은 우리 교재 17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지정 요건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사전 요건입니다. 법조문에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가 법조문상 지정 요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에는 7번에 있고,
자, 그러면 지정 요건을 보면 지정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지정 요건은 네 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지정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자, 지정 요건을 보면 먼저 이 지정 요건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암기해야 되는데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걸 보면 그냥 500명 대신에 1000명, 2500명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요. 30명 대신에 20명 이렇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숫자 암기하는 걸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인데 시험에는 기능사 1인 이상, 산업기사 1인 이상 X, 1인 대신에 2인 이상 하면 X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적으로 500명은 개업공인중개사고 이 1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개사 하면 X, 1인 대신에 2인 X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들 컴퓨터가 커야 되지 회원,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지정요건이고 이 지정요건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키면 지정신청서류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는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이 500장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있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보면 제출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51번이네요. 50번이 아니고 51번. 1번부터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즉 1번 등록 신청할 때 그다음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3번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한다 안한다? 안하죠. 이건 자격증 사본 미제출입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 지금 이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이건 아직 안 했습니다.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이거는 이 두 개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거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재를 보고 보충하면
175페이지, 175페이지 거기에 2번,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노무현 정부 때는 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지금 그냥 과기부 장관이라고 적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에게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175페이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요건만 갖추면.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정받은 사람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 개인은 지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 요건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 개업공개서 중개사무소 다니면서 등록증 500개 복사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아직 회사도 안 차렸는데 내 부동산 거래 전문함 운영할 거다. 등록증 사본 복사해달라 하면 500장 모으기 힘들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하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7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지정요건 4가지 칠판에 적어놨고요. 176페이지 메뉴에 보면 첨부서류, 지금 첨부서류 우리 칠판에 5개 적어놨는데 176페이지 메뉴에 우리 교재에는 보면 6개라고 돼 있죠? 6번이라고 돼 있는데 1번을 보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출 안 하는 서류죠? 그래서 5개입니다. 5개. 우리 교재 176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확인한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지정서 교부인데 176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30일 이내라고 돼 있죠? 30일 이내. 여기 30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1번에 있습니다. 35번에 1번 30일이라는 숫자 35번에 1번 힘들더라도 자꾸 찾아보고 이게 처음 보신 분은 밑줄 치시고 하면 되겠죠. 35번에 1번. 우리 35번에 보면 지금 숫자 30을 9개 적어놨습니다. 거기 1번. 거래종목사업자 지정서 교부 30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30일 이내에. 다시 그러면 교과서 176페이지 양가로 3번 그 밑에 지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지정번호 및 지정년월일 이런 것 5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X 해놓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운영규정 재정 승인 17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3개월 이내에 칠판에 3개월 적어놨죠? 이 3개월 적어놨는데 이 3개월은 43번 암기 프린터 43번에 2번에 있습니다. 43번에 2번 찾아가지고 밑줄 치십시오. 43번에 2번 지정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개정하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메뉴에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1번부터 5번까지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X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양가로 5번 설치 운영인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여기 1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1년. 1년 이내인데 이건 암기 프린트 44번에 2번에 있습니다. 1년이라는 표현 44번에 2번 암기 프린트 44번에 2번 이번에 보니까 지정 취소 1년 이내에 증오망 미운영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 안 하면
시험에 이 1년 대신에 2년 X, 6개월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양가로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동그라미 6번, 7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이 뭐냐면은 거짓 정보 공개를 한 거래 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7번은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개업공개사입니다. 그 6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 이렇게만 되어 있죠?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근데 거짓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보면 전부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을 55번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간 걸 21개 적어놨는데 거기에 6번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뒤에다가 플러스 1.1 적어놓으면 되겠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7번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업무정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77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인한테 정보를 받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현업에서는 지금 정보망이 전부 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방 하나 빼고는 쉽게 말하면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왕따시키는데 그렇게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78페이지 지정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 개는 청문을 한다고 했는데 청문이라는 것은 들을 청, 들을 문을 청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보니까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청문이 듣는 게 청문인데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인데 사망하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망, 해산은, 해산은 법인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문을 안 해도 됩니다. 지정, 취소, 양가로 2번,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지정, 취소는 오직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건 암기 프린트 8번에 있는데, 부, 운, 정, 일, 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사망 해산은 정문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문은 들을 정, 들을 문, 취소 세 개만 정문한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정문하지 않는다. 179페이지 5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한 거래 절차, 이게 칠판에 저 맨 왼쪽에 적어놓은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 오늘 내드린 7번 문제에 보면 7번 문제 이런 식의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7번 문제 보면
오늘 내드린 7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승인받는 게 아니라 누구 승인받는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원관이 아니라 누구 사원관이라고 했어요? 개업공개사 사원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책이죠. 칠판에 맨 왼쪽에 적어놨잖아요. A개업공개사와 B개업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이기 때문에 2번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원관의, 이 말이 틀렸다고요. 의뢰인 사원관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사원관이고요. 3번은 지금 부동산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개사가 보유한 컴퓨터 용량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지. 회원들, 아까 여기 컴퓨터 설비, 이거는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지. 회원인 개업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까 이게 정보망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 1년. 이렇게 1년인데 시험에 기출문제 2년 나왔으니까 1년짜리 이 암기 프린트 44번에 1년짜리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년 나왔을 때마다 44번 한번 전부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시험 볼 때까지 100번 넘게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5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허위매물 공개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184 기본윤리인데요. 기본윤리도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기본윤리인데 기본윤리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승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밀 준수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이 세 개는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된다. 즉 보조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민법과는 달리 어떤 게 품위를 손상했냐, 어떤 게 신의 성실을 위반했냐 사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 개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 이거는 오직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우리 법령에는 규정이 없다. 판례만 인정하고 있고 법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이 민법에는, 민법에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민법 규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없지만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을 통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로서 확인해야 되고, 만약 매도인을 정확하게 확인 안 해가지고 남은 물건 팔아먹었으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선량한 관리 주의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면. 자, 이제 비밀 준수,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우리 교재 184페이지 그 맨 위에 박스 법 29조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2번이 29조 2항입니다. 법 29조 2항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은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직원들은 비밀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하면 X죠. 등에 있습니다. 등에 비밀 직원도 들어간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누설하면 1년 이하 유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다. 그 말은 185페이지 처벌은 18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위반시 제재라고 돼 있죠. 그 두 번째 줄에 보니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사 불벌죄다. 자, 여기까지인데 시험에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란 말은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도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됩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보면 별표 1에 개업공개사 등이 있고 별표 2에 개공 플러스 소공이 있습니다. 별표 1에 개공 등이 있고요. 별표 2에 개공 플러스 소공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 그래서 이 암기 프린트 두 장만 암기해도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31번에 맨 밑에 별표 1에 보면 개공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개가 있어요. 개공 등의 결격사유, 이중소속, 비밀준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 이 다섯 개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암기 프린트 지금 31번 맨 밑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31번 맨 밑에 별표 1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별표 2에 보면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별표 2에 보니까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거는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된다. 이 세 개는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비밀준수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시험 질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누설해도 진실이면 말해야 된다. 위증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비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지만 다만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벌하는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됩니다. 옛날에 간통죄,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고 지금 뭐가 있느냐면 사자 명예 훼손, 사자 명예 훼손죄 이런 게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명예 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폭행죄 뭐 이런 것들이 반의사 불벌죄인데 그래서 단순 폭행을 하면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풀려나요? 감옥은 안 간다고요?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자가 합의금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 한다고요? 그러나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어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뭐 5.18 유족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 출석 거부하고 있다. 이런 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고 살아 사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고 친고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윤리입니다. 기본 윤리. 그래서 오늘 내드린 문제 1번에 보면 1번이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개공 등에 해당되는 건 이걸 묻는 거죠? 개공 등에 해당되는 건 답이 비밀준수.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개공 등이에요. 개공 등. 개공 등이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개업공개사 등이다. 이 말이에요. 개공 등이라는 말이.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5번입니다. 5번. 개공등. 자, 그 다음에 이 186페이지. 186페이지. 186페이지 금지행위인데, 이 금지행위가 지금 진도를 들어가면 내용 시간이 좀 애매해서 쉬었다가 금지행위부터 하고요. 오늘 내드린 문제 한번 그 해설도 해설 있죠?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18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